오케이. 포커스 44 형용사의 쓰임입니다. 페이지 넘버 99. 99쪽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형용사 쓰임 어떤 시라고 그동안 배웠고요. 뭐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것 만들 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만들 때 쓴다? 어떻다 만들 때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로 정리했냐, 명사 수식이라 했습니다. 이 여기에 써있는 이 것이 명사니까 형용사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명사 수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interesting movie 같은 경우, interesting movie, okay, 어떤 영화, 재미있는 영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로서 사용된다라고 했냐면 보어로서 사용된다. 뭐 이 말이 어려우면 서술어를 만든다. 서술어. 우리말의 국어문법에서 서술어라는 게 어떠어떠하다 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서술어라고 학교에서 배웠거나 배울 겁니다. 예로서 the movie is interesting. 오케이, 저랑 같이 수업할 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만드는 경우를 보고 오케이,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쭉쭉쭉쭉쭉쭉.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다. 지우. Seoul is a big city.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이제 우리가 A의 1, 2, 3, 4 문제를 다 풀고 나서요, 형용사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형용사 사용하는 방법이 1번의 방법인지 2번의 방법인지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같은 의미를 뭐 만약에 이게 1번으로 사용됐다면 2번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저 작은 새 좀 봐라. 99쪽이다. 성모. Look at that small bird. 이렇게 하면 저 작은 새 좀 봐라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얘는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that에 대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에 대해서 1, 2, 3, 4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셀리는 어제 흰색 신발을 샀다. 민준. Sally bought shoes white yesterday.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따뜻한 거 좀 드시겠어요. 성모. Okay, would you like to something hot drink? Okay, 지우의 의견. 3번에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일 것 같다. Okay, 또 딴 거 있나요? 4번에 Would you like to drink hot something? 오케이, 너 꼭 카톡으로 보내, 앞부분. 알겠습니까? 자,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다. Seoul is a big city 하셨는데요. 오케이, 맞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 작은 새 좀 보세요. Look at that small bird. 맞았고요. 자, 3번, 4번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Sally bought shoes white yesterday일까?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일까? 끈을 깨보겠습니다. 3번. 누가? Sally가 언제 무엇을 뭐했다? 샀다.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으니까 Sally가 샀다. Sally bough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에 무엇, 그 다음에 언제, 이 순서대로 하면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흰색 신발을 한 사람은 shoes white 했고 한 사람은 white shoes라고 했는데 당연히 white shoes라고 해야지 shoes white가 어떻게 됩니까? white shoes.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따뜻한 것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를 영어스럽게 다시 뜻을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얘 뜻은 너는 너는 따뜻한 어떤 것 마시는 것을 원하니? 너 따뜻한 뭔가를 마시기를 원하니? 이거를 우리말스럽게 따뜻한 것 좀 드시겠어요? 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붙어 있어야 될 건 너는 원하니겠죠? 오케이. 너는 원하니가 뭡니까? Would you like죠? 됐습니까? 자, 아직도 모른다면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Would like의 뜻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want하고 똑같다 그랬어. 좋아하겠니 이런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like의 뜻이 좋아하다지만 would like는 이렇게 두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단어가 아니고 수거라고 한다 했죠. would like는 want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would you lik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do you want하고 똑같으면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너는 원하니? 그러면 남아있는 건 따뜻한 뭔가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뭔가 마시는 것. 그러면 따뜻한 뭔가를 마시는 것이란 말은 자, 보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뭘로 바꿔놨습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몇 가지를 알고 있냐면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방법은 그렇죠. 하다시에 ing 붙이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 중에서 네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따뜻한 어떤 것 마시는 것이란 말은 따뜻한 뭔가를 마시다로부터 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따뜻한 뭔가를 마시다는 drink 뭐뭐뭐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차가운 물을 마시다. drink cold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가운 물 마시다 drink cold water, 뜨거운 물 마시다 drink hot water. 그러면 남아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가 drink는 써먹었고 남은 건 hot하고 something인데 hot something입니까? something hot입니까? 오케이. 자, 여기 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something 이란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some하고 thing하고 합쳐진 건데 some이 약간의 몇몇의 라는 뜻의 무슨 품사다?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그럼 형용사가 이미 앞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일 때 당연히 어디다 붙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뭔가를 마시다 라는 표현은 뭐다? drink something hot이지 hot something이 아닙니다. 흰 신발은 하얀색 신발은 뭐였습니까? white shoes입니까? shoes white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 하지만 이건 조심하라 그랬어. 뜨거운 어떤 것은 어떤 것이란 뜻의 something을 쓰고 나서 something을 꾸며주는 말을 또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어순주의라고 그랬습니다. something의 뜻은 어떤 것이고 hot의 뜻은 뜨거운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어떤 거 하면 hot something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다?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이겠죠. 자, 여기에 to 보이십니까? to 뒤에 그 무슨 시 써야 되는 거예요? to 뒤에 하나씩 써야 되는 거죠. to something은 something 뭔가에게로 라는 뜻입니다. 뭔가에게로 이렇게 쓰면 이건 전치사의 to죠. to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만들어야 될 건 to 뒤에 동사를 써서 마시다를 마시는 것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자, 묻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묻는 문장에는 some이 원래야, any가 원래야? 원래는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 뭐가 와야 돼? anything이 올 자리죠.
근데 왜 anything이 아니고 왜 something인가요? 그렇죠? 됐습니까? 뭐 하는 의문이다? 권유하는 의문이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묻는 문장이지만 some을 쓸 수도 있다고. 이게 묻는 문장에 some을 사용된 게 일반적인 경우다? 예외적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라고 다뤘었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형용사도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문장은 형용사가 몇 개 있어요? 서울 is a big city. 한 개 있죠.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빅이죠. 그럼 하는 일이 명사 수식입니까?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습니까? 명사 수식이죠. city는 city인데 어떤 city? big cit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똑같은 얘기하고 싶을 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되겠다? 서울 is big. 이렇게도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죠. 서울 is big 해도 서울은 크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서울 is a big city나 서울 is big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 여기에 사용된 big은 1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어떠니 뭐 되고 있다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보고 또 무슨 전용법이라고 위에서 다뤘습니까? 무슨 전용법?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사용된 거 big city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걸 보고 무슨 전용법이다? 한정적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다뤘었죠. 지금 얘기하는 1번은 한정적 제한적이고 명사 수식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 2번은 서술적 용법으로서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작은 새 좀 봐. Look at that small bird인데요. 여기에 형용사는 도나 몇 개가 있니? 한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 that도 그렇고 small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는 일은 똑같네요. that이 하는 일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죠. 뭐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bird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새? 저 새. 그 다음 얘가 하는 일도 똑같이 1번이죠. 어떤 새? 작은 새.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tha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that은 세 가지고요. 앞으로 몇 가지를 더 배우게 될 것이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세 쓰임새 다섯 가지를 더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2가 되면 슬슬 어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냐 대세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덟 가지나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1학년 때 몇 가지 배운다? 세 가지를 배웁니다. 됐습니까? 제일 먼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건 뭐 할까?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여기까지 배웠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네 가지를 더 배우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I like that. 잘 알죠? 네. 난 저것을 마음에 든다. 난 저것을 좋아한다죠. 얘가 문법적으로 제목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이미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더라? 지시대명사 이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that하고 this하고 these하고 those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난 저것을 마음에 들어 한다. 뜻은 저것 그리고 멀리 있는 한 개의 어떤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지시라고 하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I like that movie의 뜻은 나는 저 영화가 마음에 든다죠. 이번에는 그렇죠. 이런 걸 보고는 뭐라면서 이미 배웠습니까? 영화는 영화 어떤 시적 용법이란 말입니다. 어떤 영화? 저 영화. 됐습니까? 어떤 영화가 마음에 들다고? 어떤 저 영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명사를 꾸며준다.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kind의 뜻은 내가 안다네요. 뭘 안답니까?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을. He is kind. 뭐 만세? 독립 만세. 그는 친절하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주는 거? 겉 만드는 대시다. 정식 명칭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시험 문제로서 만나게 될 거고요. 얘 정식 명칭은 뭐다? 오케이. 정확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랍니다. 명사는 앞만 길어봤자 6가지 질문 중에 What do you know? 너 무엇을 알고 있니? 무엇을 알고 있다?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을.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에 It's not that hot. 오늘 온도가 28도야. 민준이가 막 뛰어오느라고 수업에 늦어갖고 막 뛰어오느라고 막 땀이 나. 그래갖고 나한테 Hey teacher, please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런다? It's not that hot.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 그래서 얘는 무슨 씨? 어찌 씨? 어찌 덥진 않다고?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고. 에어컨 켜야 될 정도로 덥진 않다. 그래서 이거 정확한 명칭은 부사입니다. 부사. 어찌 씨는 부사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부사로서의 대시고 뭐 very라든지 so 같은 느낌이다. It's not very hot. It's not so hot. It's not that hot. 여기까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Look at that small bird 할 때 that은 1, 2, 3, 4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성모 1, 2, 3, 4 중에서 몇 번? 2번이죠. 어떤 새? 저 새. 됐습니까? 지시 형용사로서 사용된 t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that도 bird를 꾸며주니까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고요. small도 어떤 새를 만들고 뒤에 있는 명사 city는 city인데 어떤 city big city, bird는 bird인데 어떤 bird, that small bird 저 작은 새. that도 하는 일이 bird를 꾸며주고 있고 small도 bird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는 팔을 열심히 만지고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bought white shoes yesterday 에서 지우 형용사는 몇 개? 어? 없어. 형용사가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성모 생각은? 어? 몇 개? 한 개다? 그럼 걔가 누군데? 그렇죠. 형용사 한 개 있고 걔는 white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누가 다고요. 명사고 동사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를 보고 뭔 사라 그럴래 니들은? 명사야? 동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전치사야? 접속사야? 뭐예요? 오케이. 부사라니까요. 음?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white라는 형용사 하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얘가 하는 일은 1번 제한적, 한정적입니까? 아니면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습니까? 1번이죠. 똑같네요. 계속해서 어떤 도시? Big city. 어떤 새? That small bird. 어떤 shoes? White shoes. 슈즈를 꾸며 뒤에 있는 명사를 계속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 형용사 몇 개? 한 개. 걔가 누군데 그러면? 오케이. 맞았죠? Would you like? 누가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였는데 to 붙여서 하는 것, 마시다가 마시는 것을 원하니 얘는 명사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뭐 주의하라고요?
hot something 해야 something hot이야 something hot 됐습니까? 차가운 어떤 거 cold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 하면 안 된다 했듯이 hot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hot 해야 된다. 그 이유는 something이 some이라는 형용사와 뒤에 thing이라는 것 물건이란 뜻의 thing이라는 명사가 이미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앞에 이미 형용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는 뒤에다 붙여야 된다. 오케이, some이 형용사라는 거 증명해 볼까요?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그래서 some이라든지 이런 애를 보고 수량 형용사라 했습니다. that을 보고는 무슨 형용사가 역할하고 있다고요? 지시 형용사라고요. some이나 many, much 같은 애들은 수량 형용사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Sam and Jacob are students. They are kind인데요. 지우 1번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오케이, 도원 Amy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Amy is a beautiful girl. Okay, 계속해서 도원이, 아 도원이란다. 민준이, Tom Cruise is a movie star. He is famous. 한 문장 하면? Tom Cruise is a famous movie star. 오케이, 그럼 성모의 의견은? 오케이, 그럼 몇 번? 이번에 너의 의견은? Amy is a beautiful cheerleader.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는 다 두 문장입니다. 그렇죠? 두 문장 속에 있는 정보가 한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Jacob is a, 아, Jacob, 아, Sam and Jacob are students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Sam과 Jacob이 학생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다음에 they는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면 너무 뻔하죠. 걔들은 친절하다고 하고 있죠. 걔들이 성격이 어떻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문장에는 Sam과 Jacob이 학생이라는 정보와 걔들의 성격이 친절하다는 정보가 다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문장 된 게 뭐다?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my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 담겨있는 정보는 첫 번째 Amy는 뭐다? 치어리더다. 그 다음에 그녀가 어떻다? 아름답다. 그럼 밑에 문장에는 Amy가 정체가 뭐고? 치어리더고 어떤 치어리더라고 얘기해야 돼? 아름다운 치어리더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Amy is a beautiful cheerleader 라고 해야 되겠죠. 그치 도원아? 그 다음에 Tom Cruise movie star는 Tom Cruise가 영화배우라는 정보고 He is famous는 그가 유명하다는 정보죠. 그럼 두 가지 정보가 다 담겨있으라면 Tom Cruise는 유명한 영화배우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들 눈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용사를 다 형광펜 칠해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Beautiful이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Famous가 있죠. 자, 위에 문장에 있는 녀석은 도원 얘가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2번의 역할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용법으로서 무슨 용법이라고요? 서술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은 이 녀석 카인드가 하는 역할은 지금은 몇 번 역할하고 있다? 오케이,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친절한 학생.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되고 있는데 어떤 치어리들? 아름다운 치어리들. 얘도 마찬가지 유명하니 유명하다 되고 있는데 어떤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추가 문제.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Jane is a lawyer. She is honest. 뜻은 뭐예요? Jane은 뭐다? 변호사다. 그 다음에 얘 뜻은? 그녀는 정직하다. 됐습니까? Jane은 변호사고요. 그녀는 정직해요. 그러면 밑에 문장을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어떤 해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Jane은 정직한 변호사다. 이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민준이 Jane is a honest lawyer. 오케이. 틀렸죠? 어디가 틀렸게요? 정모. 의외의 거 거의 맞는 뭐 다 맞아 보이는데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뭔가 때문에 틀렸어. 아, 온. 당연히 뭘 해야 되겠다. On honest lawyer. 이제 아이오 하고 있었는데. 아, 그거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죠? 네. 됐습니까? 어를 쓸 건지 on을 쓸 건지는 뒤에 나오는 단어에 무슨 규칙이다? 글자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재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학교 시험에서. 오케이. 여러분들이 어를 쓸 건지 언을 쓸 건지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얘를 일단 써야 되는 건 얘 때문에 쓰는, 아니스트 때문에 쓰는 거야? 로이어 때문에 쓰는 거야? 로이어 때문에 쓰는 건데 여기에는 a lawyer인데 선생님 여기 a lawyer인데 왜 여기는 on이 on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이거는 자음이죠, 자음.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끼어들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끼어들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하는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써라. 오케이. 그러면 1번 도원아. 네. He is a handsome boy. 아, he is a handsome boy. He is a handsome boy.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정신도 수업하는 교실 안에 있어야지 자꾸 네 팔에 가 있으면 되겠니? 응? 학교에서도 수업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 근데 왜 학원에선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거 하고 있어서 재미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계속해서 성모. This is an easy puzzle.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 An elephant has a long nose.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They are expensive cameras. 오케이. 그래서 동원 의견. 다 맞는 너의 의견하고 똑같아? 오케이. 그렇죠. 특히 여기에는 a puzzle이었지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an easy puzzle. 됐습니까? 그는 어떤 남자아이다? 잘생긴 남자아이다. 이것은 어떤 퍼즐이다? 쉬운 퍼즐이다. 그 다음에 코끼리는 어떤 코를 가지고 있다? 긴 코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저것들은 이라고 해야 되겠다. 저것들은 어떤 카메라다? 비싼 카메라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expensive의 반대말은 cheap. 이거 easy의 반대말은 D로 시작하는 different야, difficult야. 그렇죠, difficult죠. 아직도 모르시면 곤란하죠.
difficult. difficult. 그 다음에 h로 시작하는 hard. 됐습니까? difficult hard. This is a difficult puzzle. This is a hard puzzle. This is an easy puzz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래요. 이 책은 재미있대요. 오케이. 아, 탑모스트 안 켰구나. 오케이. 그래서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다 라는 표현을 민준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얘는 왜 뭐야 얘 왜 이래. 어우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응? 어디 갔지? 아 여기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도원이 생각할 땐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 의견은 This book is good. 이렇게 오케이 성모 의견은 아니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이거. 어? 이거 this is this book is interesting. 오케이. 어 여기에 얘는 왜 쓰죠? I요. 일단 어를 쓰든 언을 쓰든 어쨌든 뭔가를 썼는데 얘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스튜던트 때문에 왔죠. 그렇죠. 스튜던트 무슨 시야? 명사죠 이름 시. 그렇죠. 근데 어를 쓰지 못한 이유는 honest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interesting이 맞냐 uninteresting이 맞냐 하면 당연히 uninteresting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또 uninteresting 하고 있다 답답한 놈들아. 오케이 아 그러면 여기에 or을 쓰든 un을 쓰든 뭐 누구 때문에 써야 되는 거죠? interesting 때문에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interesting 뜻이 뭐예요? 흥미로운 재미있는 무슨 시예요? 어 그렇죠 하나의 어떠한이죠 그렇죠 하나의 재미있는이죠 하나의 행복한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어디 말도 안 돼 여기다 어나 언을 도대체 왜 씁니까 어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 언 꼭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 This book is an interesting book 이렇게 하시든지 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앞으로 영어 문법은 엄청난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는 행복하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는 행복하다. 어? 그는 행복하다가 he is a happy입니까? 어, 나 선생님 저는 어를 무조건 쓰고 싶은데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쓰든지. 어? 어나 on 더 명사한테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interesting이 명사입니까? 점심들 차리세요. This book is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top 전치사 시험 문제 다 풀었어? 어? 남아서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자, 포커스 45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자, 포커스 45. 이렇게 매니아하고 머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데, 지금부터 문법 제목이 뭐다? 오케이. 이런 형용사는 뭐였더라? 이런 형용사는 뭐였더라? 지시 형용사. 됐습니까? Dead bird. 저새 할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man이나 much. 이런 것들을 보고, man이 much 말고도 딴 것도 했죠. a lot of도 했고요. a lot of도 수량 형용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거 다 수량 형용사 될 수 있겠죠. 2 books. 3 books. 됐습니까? 헤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few하고 a little만 지금 보이지만 모두 했다. few하고 little도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들 뭐 구미고등학교라든지 뭐 구미여고라든지 이렇게 갔는데 나는 나만 아포고등학교 갔어. 그치? 뭐 나만 아포고등학교 갔어. 그러면 이제 가서 뭐라 그러겠다. I have a few friends 라 그러겠어. I have a few friends 라 그럴 것 같아. I have a few friends 라 그러고 표정은 이렇게 했죠. 그렇죠? I have few friends 는 무슨 뜻이라고요? 거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나랑 같이 학교 많이 왔으면 뭐라 그러겠다. I have you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하겠고 얘는 어떤 표정이다? 그리고 뜻은 뭐다? 나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 그랬어. 내가 친구가 두 명 있는데 난 두 명밖에 없어서 불행한 느낌이 드는 친구는 I have a few friends라고 할 거고 난 두 명이 있지만 그래도 두 명이 있어서 행복하다 좋다 걔들이랑 같이 노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두 명이지만 a few friends라고 말할 거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오케이. 주머니에 5,000원 있는데 내가 유딩이야.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얘 뜻은 나는 돈이 조금 있다라고 뜻이라 했죠. 난 돈 좀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주머니에 5,000원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다?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됐습니까? 밖에 안 된다. A little book books money. Money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녀석은 little boy, little girl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했어. 얘가 어린 이란 뜻도 있지만 양이 조금밖에 없는, 양이 조금은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에 대한 수량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도 뭐 many 하고 much 하고 a lot of, lots of 했는데 뭐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many books, much money 이런 얘기들 쭉 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many 하고 much 중에서 알맞은 거 골랐으래요. 그래서 1번 지우 Anna. 오케이. Anna don't drink much coke. 민준 Okay, there is much salt on the table. 계속해서 3번 도원. How many people live in Incheon? Okay, 성모. Did you read many books last month? Okay, 계속해서 도원. Miss Cook. Much apples. Many apples yesterday. Okay. 그래서 성모 의견. Okay. 자, 그래서 여기에 much를 쓴 이유는 누구 때문에 썼는데? Coke 때문에 썼는데. 그렇죠? 셀 수 없죠. 그렇죠?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이거 보고 무슨 명사라 그랬더라. 물질 명사라고 그랬죠. 콜라 한 잔.
of coke 됐습니까? A glass of water. 뜨거워, 차가워. 차가워. 손잡이 달린 거겠어, 없는 거겠어. 그래서 손잡이 달린 건 뭐라고 했더라? 컵이죠. A cup of coffee 이런 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마시지 않는다. 많은 콜라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 much salt. 그래서 much를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왔는데? salt 때문에 왔는데. 근데 salt는 마찬가지 무슨 명사다? 물질 명사. 그래서 많은 소금이 있다. on the table. 식탁 위에, 탁자 위에 많은 소금이 있습니다. 오케이. much salt.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여기 존재를 표현할 때 there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ow many people liv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냐? 아이고 여기서 살면 안 되네. 인천에. 됐습니까? 만약에 2만 명이 산다면 2만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쓰겠네? 그렇죠. 그러면 2만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20,000. 100가 아니고 20 곱하기 100입니까? 20 �곱하기 1000입니까? 20 곱하기 1000이 2만이죠. 그렇습니까? 인천에 2만 명만 살 리는 없는데 인천에 지금 물난리가 난리던데? 봤나요? 물난리 나가지고 막 난리 치던데. 못 봤어요? 여기는 언제 비가 올라나?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read? 너는 뭐 했었니? 읽었었니? 많은 책들을 지난달에. 됐습니까? 보자. 인천에 이러고 있대요. 왜 이렇게 해보고 싶어? 재밌겠지? 어? 똑같은 일. 와우, 잠수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차 다 어떡하냐, 이거. 이 차는 이게 중고로 팔지도 못합니다, 이런 차. 잘 안 해. 와우, 잠수합니다. 큰일 났다. 오케이. 구미는 이런 일이 다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데 살고 있네요.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 쿡 bought. 미스 쿡이 구입했답니다. many apples. 많은 사과를 어제. 머치 하려고 아까 했는데 머치를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 B.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무엇을? 무엇을 너무 많은 커피를 이렇게 써 있지만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커피를이죠. 너무 많은 커피를 뭐 하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고 명령문이라 그러고 명령문은 누구에게 뭐 할 때 쓴다고요? 상대방 you에게 충고할 때 쓰죠.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언젠가 배운 것 같네.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줘. 좀 이따가. 그렇죠. 몇 개 해야 되니까. 저 세 개 해야 되니까. 이거 플러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실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니? 저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그 교실 안에. 누가 다? 많은 학생들이 있다 였는데 묻는 말이니까 있니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그 다음에 4번 어디 그 바구니 안에는 누가 다 많은 달걀들이 있다 됐습니까? 많은 여기 써 이렇게 써 있지만 많은 달걀들이라고 영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달걀들이 있다. 뭐 얘기하고 있다? 존재를 표현하고 있죠. 뭐가 있고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1번 지우 Don't drink too much coffee.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성모. 오케이, how many students라고 했나요? Are there in the classroom? 계속해서 동원이 차례네. How many times
is 두연의 얘기들. 계속해서 4번 민준. 인더 바스켓. 오케이. 그래서 지우 의견. 어. many hours do you need? 오케이. 성모 의견. 안 보래. 어머치 타임 두 유 니드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times는 몇 번이나 아닙니까? 몇 번이나 너는 필요로 하니 이 말입니까? 오케이. 어, 동원아 왜 how many times가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줄까? 그러면 3 times는 3시간이야? 저는 3시간이 필요합니다. How many times do you need?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3시간 필요하면 I need 3 times야? 난 3번이 필요한 거야? 똑같은 설명 몇 번 해야 되니? 응? 무슨 how many times야? How many times는? 그래서 How many hours do you need? 라고 묻든지 아니면 How much time do you need? 라고 물어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묻겠다? How much time do you need?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How much time? 이라고 물었을 때 10분 필요하면 I need 10 minutes 할 거고 50초 필요하면 I need 50 seconds 라고 할 거고 나는 1년이 필요하면 I need one year 라고 얘기할 거고 됐습니까? 피드백이 잘 되고 있어요? 왜 틀렸는지 잘 생각했나요? Yep. 예, 얘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 필요한지 묻는 거죠. 있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시간을 묻는 표현은 How much time do you need?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답지에는 How much time do you need?가 있겠지만 How many hours?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n't drink too much coffee. 그래서 여기서 much를 쓰는 이유는 커피 때문인데 셀 수 없죠. 그 다음에 How many 뒤에 books처럼 쓰기도 좋았고요. How many를 쓰고 싶으면 hour의 복수형 hours 또는 how much time을 쓰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of x가 나왔는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지금? 누가 그거 묻겠어요? many예요? much예요? 이 질문이죠. 그러면 there are many eggs in the basket. 왜냐하면 egg은 셀 수가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many를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on't drink too much coffee는 you 그렇죠. you 뭐? you shouldn't drink too much coffee.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겠다. 낯이 있어서 좀 어렵겠는데요. 오. 성모 역시 How about not drinking too much coffee? 너무 많은 커피 안 마시는 게 어때? How about not drinking? 안 마시는 게 어때? You shouldn't drink. Don't drink. How about not drinking? 안 마시는 것 어때? 안 마시는 것 여기 ing인데 이상하게 보이네. How about not drinking?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에요. doing에다가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doing. 마시는 거 어때? How about drinking? 안 마시는 거 어때? How about not drinking? 가는 거 어때? How about going? 안 가는 거 어때? 알겠습니까? doing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우리말로 해달래요. 됐습니까? 1번 성모. 그의 뜻은? 아, 좀 이따 합시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도원. 'We can speak much language.' 오케이, 도원. 나 했구나, 미안, 민준. 'Does Kate need much money?' 오케이, 그다음에 지우. 'They asked me a lot of questions.' 계속해서 성모. 모르겠다. 헤이, 그럼 도원이가 한번 해봐. 오케이, 내가 이거 왜 미리 적어줬어요? 미리 해오라고 한 건데. 헤이, thanks much다. 오케이, 민준. 땡스 라츠 오브로 고쳐야 된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1번 Many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ark.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노는 중이다. 놀고 있다.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요. 얘는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렇죠? 단수형은 뭐였더라? child였죠. 여기다 s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many children 해야지 much children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참. 나머지 2, 3, 4, 5 의견? 5번에 Thanks a lot 이다. Thanks a lot으로 고쳤어야 된다. 딴 거는 의견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민준이 의견. 다 맞는 것 같다. 성문은 We can speak many languages다. 오케이. 오케이, language 뜻이 뭐야? 언어죠, 그쵸? 그쵸? 여러분들 뭐 그는 뭐 4개국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그는 4개국어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하면 누가다? He can speak four Okay, 그럼 language란 녀석이 언어란 뜻이고 그러면 얘가 money 같은 애야? book 같은 애야? book 같은 애죠. 그럼 당연히 he can speak many languages. 무슨 much language야? he can speak many languages죠. 여기에 many가 틀린 게 아니고 language가 틀린 거죠. 지금 many book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many languages죠. 도원아, 하는 족족 다 틀린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어? 방학 때 노는 거지, 그치? 어린이는 놀아야 합니다. 그쵸?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노는 거 좋아, 그래. 노는 거 좋은데 저기 있는 저 학생처럼 얘 말고 쟤 말고 쟤 있잖아. 쟤처럼 열심히 좀 복습을 좀 해가지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든지. 어? 도훈이 옛날엔 되게 잘했어. 되게 똑, 너 IQ 되게 높다며. 그치? 어? 너 IQ 높은 편 아니야? 어. 좀 높은 편이지, 그치? 그러니까 IQ 높은 편이니까 공부 안 해도 되지, 그치? 그래도 해야 돼? 왜? IQ 높으면 선생님 IQ가 선생님 IQ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 돌고래랑 비슷한 것 같아. 머리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열심히 했는데 난. 근데 머리 좋은 애들은 뭐 대충대충 해도 잘하더라고. 부럽다 누구나. 그쵸? 계속 놀아. 화이팅. 자, 그 다음 5번 문제에서 답은 thanks a lot, thanks much가 답이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Thanks much. Thanks very much. Thanks a lot. 이건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케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 much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됐습니까? much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3학년 되면 이런 뜻도 배울 건데 아직 3학년 아니니까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지금 배우고 있는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일대 much의 뜻은 뭐예요? 많은이죠, 많은. 됐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much money, much time 이런 식으로 쓴다.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money 라는 뜻도 있더라. 됐습니까? 어떤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냐? thanks very much. 이게 뜻이 뭐야? 매우 많이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찌 어찌 뭐 한다고? 어찌 어찌 뭐 한다고?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이란 뜻일 때는 수량 형용사. 잘 모르겠으면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라고요? 그런데 많이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다? 어찌 시다? 어찌 고맙다고요? 많이 고맙다고요. 머치가 많은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이 이란 뜻도 있다. 뭐 나중에 훨씬 이란 뜻도 있다고 배울 거고. 자, 근데 이럴 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a lot of나 lots of고 어쨌든 of가 있어야 되고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a lot이라고요. a lot. 그럼 a lot의 뜻은 뭐다? 많이. thanks a lot. 뭐 그때 a lot 썼을 때 very를 쓰면 너무 길어져서 어색해져서 thanks very a lot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thanks a lot. 많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a lot of는 많은이고 a lot은 많이 라는 뜻이다. thanks a lot. thanks very much. much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돈, much money. 많이 고맙다. thanks a lot. thanks very much. 그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됐나요? 또 까먹을 거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얘기하겠다? 여섯 번 더 얘기하겠죠. 이건 뭐 솔직히 8번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한 7번만 하면 알겠지 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많은 물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겠죠. 그 다음에 2번. 누가?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뭐하고 있니? 그렇죠. 가지고 있니? 너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가지고 너 고양이 몇 마리 있어? 오케이.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1번 성모 We need much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 2번 오케이. 그러면 민준이의 의견은 다 똑같습니까? 오케이. 도원이의 의견은 다 맞았죠. 됐습니까? 수량 형용사의 워러는 셀 수 없으니까 머치가 와야 되겠고. 오케이. 어 참 그러잖아.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머치는? 아. 오케이. We need a lot of water. Lots of water. 옆에 친구가 답답했는지 대신 얘기했습니다. 뭐해요 도원아? 어? 2학기부터 시험이야. 어? 그동안 탱자탱자 잘 놀았지? 수행평가도 없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a lot of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How a lot of cats 이렇게 표현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How many cats? How much money? 이런 식으로만 써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썸과 애니 썸 북북스 머니 애니 북북스 머니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썸 북스 썸 머니 애니 북스 애니 머니 둘이 뜻은 똑같다. 약간의 조금의 이란 뜻이라 했다. 됐습니까? 그런데 썸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에 쓰는 게 일반적이라 했죠. 어떻고 그리고 어때야 된다?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럼 any는 정반대다. 얘는 a 또는 b에 쓰인다지 a and b에 쓰인다가 아니었습니다. 뭐 또는 뭐에 쓰인다? 묻거나 또는 not이 들어있는 문장에 쓰인다.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money? 너 돈 좀 있어? Do you have any time? 너 시간 좀 있니? 진짜 궁금할 때 묻거나 I don't have any time. 난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any money. 난 돈이 없어. not이 들어있는 문장에 any를 쓴다. 뜻은 약간의 조금의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some이 would you like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할 때 만나봤죠. 됐습니까? 뭔가 따뜻한 거 좀 드시고 싶으십니까? 권유하는 의문문에서는 some을 쓴다. 커피 좀 드시겠어요?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런 식으로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었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 some과 any 중에서 골라 써둘래요. 됐습니까? 1번 도헌 I want some sugar and salt. 오케이, 이번은 성모 해볼까? I didn't take any pictures. 오케이, 성모 했고, 그 다음 민준? Would you like any coffe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우. 오케이,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오케이, 그래서 도훈이 의견? Would you like some coffee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I want some sugar and salt.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원하죠. 좀 이따가 want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됐습니까?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됐습니까? 지금 이제 some books 같은 게 온 거예요? some money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a few로 바꿔 쓸 수 있는지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았죠. I want some sugar and salt. 나는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원한다. 그 다음 2번 하고 싶은 얘기가 I didn't take any pictures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뭐 약간의 사진도 찍지 않았었다. 난 사진을 전혀 안 찍었어. 나 사진 하나도 안 찍었었어. 언제 한 행동에 대한 얘기? 언제 안 한 행동에 대한 얘기야? 과거에 안 한 행동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나는 사진을 전혀 찍지 않았었다. 오케이. 뭔 얘기 하겠죠? 좀 이따가 다 풀이하고 나서 난 사진을 찍지 않았다. I didn't take any pictures. 그리고 any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지금 부정문이니까 됐습니까? any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의견이 갈렸어요. Would you like any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인데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커피를 원하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커피를 뭐하고 있어? 권유하고 있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커피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뭐 녹차 내놔라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먹을 거면 마실 거면 커피 먹고 아니면 딴 거 달라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겠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e there any supermarkets near here?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 근처에 near here에 어떤 슈퍼마켓들이라도 있습니까? 존재를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근처에 어떤 슈퍼마켓이라도 좀 있나요? 뭐 좀 사야 되는데 있을까요? 구입할 만한 데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니까 당연히 애니가 맞겠고요. 권유하는 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일단 I want some sugar and salt 해서 want에 대한 얘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I need. I need. 나는 꼭 필요하다. 오케이. I would like some sugar and salt라고요. 오케이. 얘기한 지 몇 분 지났어? 50분 지났죠? 10분 지났네, 10분. Would like하고 want하고 똑같은 뜻이라고요. I want some sugar and salt. I would like some sugar and salt. 그리고 I would like는 어떻게도 줄였을 수 있냐?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고 이미 만나봤는데요. I'd like some sugar and salt. I want some sugar and salt. I would like some sugar and salt. I'd like some sugar and salt.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Would like는. 오케이. 그 다음에 some은 여기에 있는 some sugar and salt의 some은 도나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A little. 그렇죠. A little. I want a little sugar and salt. 나는 어린 설탕과 소금을 원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약간. 그렇죠. 됐습니까?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어가 있으니까 이상해요. 여기도 셀 수 없는데 왜 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의 란 뜻으로 쓰인 거다. 됐습니까? 얘가 셀 수 있고 없고와 아무 관계 없이 some 대신 사용된 a little이다. 근데 왜 some 대신에 a little이 될 수도 있고 a few가 될 수도 있는데 a few books a little money라고 했었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는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는 some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ar here 이 근처에 라는 뜻인데 near here 하고 같은 표현 뭐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around here 전치사 할 때 있었죠. around here 이 근처에 near her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합시다. 됐습니까? I didn't take any pictures 는 민준 뭐로 바꿨어도 같은 표현이다. I 그 다음 뭐? I 그렇지. 아, I took no pictures 하고 같은 표현이다. 다 알고 있었죠? 오케이. 진짜로? not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not이 사라지면 did 하고 take가 합쳐져야 되겠죠. did 하고 take가 합쳐지면 took이 되겠죠. I took no pictures. 그래서 I didn't take any pictures. I took no pictures. 똑같이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과거 시제에 안 한 거에 대한 얘기다. no 안에 뭐 들어있어요? not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 찍었다. 여기까지는 찍었었다처럼 보이지만 no pictures를 찍었으니까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라고 해석해서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I had no money는 돈이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형모 맞아요? 전의 의견? 네 의견은 뭔데? 낫이 있네? 그쵸? 낫이 있네? 그잖아. 그럼 뭐? 그럼 뭐? 어? 낫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는 뭘 쓰는 게 원칙이라고요?
무슨 I didn't have someone입니까? I didn't have anyone이지.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언제 not some을 no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냐? 그래 안 그래? 이제 할 수 있지? 이해했지? 그렇죠? You know what I'm saying이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 다음번에 나오면 네가 하는 거야. 이해했다 그랬어. 자,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누가? 언제? 무엇을? 채소를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가? 너는 뭐를 위한 무엇을? 그렇죠. 이 그 주말을 위한 무엇을? 계획을 뭐 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넌 주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여기에 영어스럽게 다 말씀해 드렸어요. 너는 주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병 안에 무엇이 없다? 물이 전혀 없다. 됐습니까? 약간의 물도 없다 이러고 있죠. 영어스럽게 하면 병 안에 약간의 물도 없다. 존재가 있고 없음을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무엇을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뭐 할 거니? 마실 거니? 됐습니까? 넌 마실 거니?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됐습니까? 4번은 민준이가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1번 성모. 오케이. Vegetables. Vegetables가 아니고요. Vegetables. 물론 누가 쓰라 그러면 Vegetables라 그래라 그래. 알겠습니까? 발음하라고 하면 Vegetables. We have some vegetables now.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지우가 해보자. 오케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오케이. 계속해서 병 안에 물이 조금도 없다는 도원이겠네. Okay,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Tom? We do have some oranges. Okay, 그래서 동원이의 의견? 오케이, 그렇죠. 다 맞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성모야, 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We have few vegetables now.' 우린 지금 채소가 거의 없었고 요리를 못 하겠대도. 'A few. We have a few vegetables now.' 지금 약간의 채소가 있다. 채소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잖아. 네. 어가 있어야지 긍정적이 될 거 아니야. 'A few' 하든 'a little' 하든 뭘 하든 간에.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have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건.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여기도 물음표 여기도 물음표지만 이거는 주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물음표랑 어울리는 any고요. Any plans 했습니다. 왜 plan이 아니냐. plan의 뜻이 지금 여기 계획하다야 계획이야. 계획이죠. 계획이란 뜻이면 명사인데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Any plans? 어떤 계획들이라도 넌 가지고 있냐? 주말을 위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은 이제 이거는 뭐야 도원이가 해주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There isn't any water in the bottle 하고 같은 표현은? 그렇죠. There is no water in the bottle 하고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뭐 지금은 drink로 바꿨어도 같은 의미겠죠. Will you drink? Would you drink? 어? 몇 종 세트더라? 아 잠깐만 얘는 4종이 아니야. 얘는 부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will you, would you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뭐 would you have나 will you have입니다. 아, 이건 나중에 에이 이건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합시다. 헷갈리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권유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썸 쓰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집에 줄 거라곤 물 아니면 오렌지 주스밖에 없다. 됐습니까? 커피 같은 거, 뭐 녹차 같은 거 달라 하지 마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지시대로 바꿔달래요. There are some trees in the garden은 무슨 뜻이었는데? 오케이. 도어나 해석 좀 해줘. There are some trees in the garden은. 그쵸. 현재니까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있었다가 아니고. 그럼 얘를 시키는 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도어나? 왜 읽다가 맞니? 오케이. 선생님은 읽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늘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2번 지우고 가면 되겠네. Andy doesn't have any money는 무슨 뜻인데? 그렇죠. Andy가 갖고 있는데 약간의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얘는 긍정문으로 바꾸라니까 not을 빼라네요. 그러면 not을 빼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해석은 지금 돈이 조금 있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Andy has some money now. 그러면 Andy doesn't have any money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는 저기 누구야? 도원이가 해줘야지. Andy doesn't have any money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Andy has 그렇죠. Andy has no money. 여기에 있는 not과 any가 뭐로 바뀌면서 no로 바뀌면서 남아있는 does 하고 have가 합쳐지면 has가 툭 튀어나오겠죠. 됐습니까? 잘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1번 누가 무엇을 뭐했다? 샀다.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 2번 어디에? 오케이. 누가다? 사람들이 전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 I bought some cheese and bread. 그래서 2번 지우 잘 안 들려. There are not many people in the park. 이렇게 예, 그래서 의견은 성모의 의견 들어볼까요? 예, 도원이 의견도 들어보자. 그렇죠, 다 맞았죠. 됐습니까? I bought. Not 있습니까? 이 안에? Not 없죠? 묻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썸 쓰는 게 맞고요. 오케이. 치즈 셀 수? 브레드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 money처럼 some cheese and bread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aren't로 바꿔서도 되겠죠. There aren't any people. There are no people.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not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n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뭐했다? 무슨 시 얘기했다? 지금까지 형용사 얘기했다. 됐습니까? 많은 책들 many books. 어떤 책들? 많은 책들. 몇 권의 책들 some books, any books 이런 거 했어요.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형용사 이외에도 뭐 expensive cell phone 뭐 이런 것도
뭐 the cell phone is expensive 이런 식으로 비싼 이런 식으로 형용사들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무슨 시 얘기하겠대요? 지금부터 어찌 시 됐습니까? 자, 어찌 시는 말 그대로 어떻게 어찌 란 뜻으로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몇 가지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뭐? How, why, when, where. How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How are you 할 때 how 말하는 거죠? 아니죠. How are you? I'm fine 할 때 fine은 형용사죠. 상태를 묻는 거였습니다. 너의 상태가 어떤지. 상태는 어찌 상태야? 어떤 상태야? 어떤 상태죠?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라 했어요. 어떻게? 방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이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부사. 됐습니까? 근데 형태를 먼저 얘기하면 그렇죠? 형태는 예를 들어서 럭이 있고 럭 이런 단어 본 적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럭키 이런 것도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luckily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happy, luck 밑에다가 luck이랑 비슷한 걸 쓰고 싶은데 happy를 쓰면 안 되겠지 그치? happy 말고 luck 밑에는 뭘 써야 되겠어? happiness를 써야 되겠지 그치? 그쵸? luck하고 비슷한 happy는 happy가 아니고 happiness잖아 그치? 그 다음에 lucky 밑에는 뭐 쓸까? happy 쓰면 되겠네? 그렇죠? luckily 밑에는 뭐 쓸까? 뭐 쓸까요? happily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happy 뜻이 뭐예요? 행복하니죠? 그러면 lucky의 뜻은? 럭키의 뜻은? 그렇죠. 운 좋은, 행운의. 얘들 둘 다 무슨 시다? 어떤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형용사다. 그러면 해피리의 뜻은 뭐니까? 해피리의 뜻은 뭐죠? 해피리의 뜻은 뭐죠? 해피리의 뜻은? 해피리의 뜻은? 오케이. 행복하게가 어울리겠죠. 그렇죠? 오케이. She sings. She sings happy일까? She sings happily일까? She sings happily가 맞겠죠. 오케이. 누가 다? 그녀가 노래한대요. 그렇죠? 어찌 행복하게.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She looks happy야? happily야? She looks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 할 거라니까? She looks happy. 오케이.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우리말로는 행복하게 보인다지만 행복하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얘랑 얘 뭐로 바꿨어도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he is happy야, he is happy, she is happy야, she is happily야.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설명을 갑자기 하고 있냐? 무슨 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래요.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피리니까 여기 she looks happily 써야 되겠네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보인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어떤 상태로 보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어떤 상태인 듯 보인대요? 어떤 행복한이고요. 됐습니까? 우리말로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야. 그러면 행복한은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피리니까 둘 다 해피리 써야 되겠네 하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뭐 지금 그러면 해피니스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지, 행복이겠지. 그렇죠? 그럼 럭은 무슨 뜻일까? 그렇죠. 얘들의 품사는? 그렇죠. 무엇? 됐습니까? 무엇을 원한다? I want happiness. 됐습니까? I want luck. 됐습니까?
얘들은 명사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거 이 부분이야.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부사 만들고 싶으면 뭐 붙이면 된다? ly 붙이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friendly의 뜻은 친근한, 친구 같은 이 말이죠. 얘는 ly 붙었지만 품사가 뭐다? 형용사 어떤 시다? 주의해야 될 거. 얘 ly 때면 friend고 friend는 친구란 뜻이고 무슨 시야? 명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네. 됐습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어찌시 부사가 된다. 이게 제일 먼저 한 말이야. happy happily, sad sadly. 됐습니까? 오케이. exciting excitingly. excitingly가 무슨 뜻일까? 신나게겠지. exciting이 신이 난 신나게 만드니까 excitingly 신나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어찌 시가 된다. 첫 번째 한 말. 그런데 그런데 명사에 ly 붙인 애들은 똑같이 생긴 게 luckily, friendly 소리도 끝에 비슷하게 끝나고 똑같이 끝나고 아 둘 다 부사겠네라고 하면 안 될 수가 있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lovely 뭐 아이돌 그룹 이름도 있죠. lovely girls였나요? lovelies인가요? 네, lovelies는 문법적으로는 안 맞네요. 됐습니까? 사랑스러운 녀석들 뭐 이런 뜻인가? 러블리즈는 사랑스러운 아이돌들 맞나요? 모르겠다. 별 관심이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망했는가 보네 얘들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리고 참 형태는 얘기했고 그럼 쓰임은 말 그대로 뭐에 대한 여기 쓰임 얘기했어. 쓰임 첫 번째 뭐? 첫 번째 쓰임은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쓰임 두 번째 설명할 건 뭐 만들거나 뭐 만들거나 뭐 만들거나 뭐 만든다 그랬어. 그래서 뭐 만들거나 일단 이거부터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또는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또는 어찌 어찌를 만든다. Thank you very much 이런 거 있었죠? 감사한데 누구한테 너한테 그쵸? 어찌 어찌 감사한다고? 매우 많이 어찌 어찌 감사한다고? 매우 많이 감사한다고. 자 그럼 이거를 이 말을 한 거는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부사는 모두 수식할 수 있다.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예,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를 왜 같이 배우냐? 수식어, 꾸며주는 말, 이기 때문에 같이 배워. 근데 차이점은 형용사는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여기 명사 다시 말하면 뭐는 없다.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부사는 나머지에 어찌 하다도 만들거나 어찌 어떤 날씨, 매우 더운 날씨 어찌 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요. 예, 어찌 달려간다? 천천히 가려간다. 빠르게 달려간다. 느린은 뭐였더라? 느린 슬로우 느리게 슬로우카야 슬로울리카야 슬로우카 she runs slow야 she runs slowly야 슬로우, 어찌 달린다고요? slowly 하게 달려간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쓰임 얘기 아 뭐 여기 형태 먼저 하겠습니다. 주로란 말이 붙었어. 근데 그러니까 100%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한 95% 정도는 어떤 시 뒤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ly를 붙이면 된다. 됐습니까?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쓰임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어. 뭐 만든다고? 어찌 하다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들 수 있다고요? 어찌 어떤, 어찌 어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뭔지 애들한테 아무리 이따구로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도대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이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한 거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해.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Why를 이상하게 썼네. 대충 써도 여러분들은 when, where, how, why 정도 아시죠, 이제. 그리고 how는 how are you 할 때 how가 아니라 했어. 상태를 묻는 게 아니고 방법을 궁금할 때 쓰는 how. How many people 할 때 how. 이런 게 부사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 4개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Mr. Y drives slowly at night. 오케이. 누가 다 찾고, 이제 끝, 여러분들 이제 착착착착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러면서 끊어 이렇게 하면서 읽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Amy is really cute. Is 오래. Amy is really cute. 됐습니까? 이건 뭐 끊어 이렇게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옆에 문장, 세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James spoke to me very kind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장. Luckily, Sarah passed the test. 됐습니까? 끊어 읽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누가 다? Mr. White drives 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 다음 어떤 질문? When? 그래서 해석하면 White 씨가 뭐 하신다? 운전하신다. 그렇죠? 어떻게 운전한대요? 느리게, 천천히. 언제? 밤에. 됐습니까? 그래서 화이트라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밤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느리게 운전하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my is really cute은 끊어 읽게 하면 뭐가 되겠다? 끊을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됐습니까? 누가다? Amy는 진짜로 귀엽다. 됐습니까? 그래서 Amy가 어찌 어떻다고요? 그렇죠. 어찌 어떻다고요? 진짜로 귀엽대죠. Really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하면 이런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Amy는 어찌 어떻다고요? 진짜로 귀엽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옆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 Really라는 부사가 cute라는 형용사를, 귀여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slowly가 하는 일도 화살표로 표시해 주세요. 느리게 White 씨야, 느리게 운전한다야, 느리게 밤에야. 그렇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단 얘기야? 뭐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다. 어찌 운전한다? 느리게 운전한다. 이 자리에 slow가 오면 안 된다고요. 응? 느린 운전한다가 아니고요. 선생님 느린 운전한다 이거 말 되지 않나요? 지금 국어하냐 영어하냐? 영어하고 있어.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Real이 오면 안 되고요. Really가 와줘야 돼. 진짜로 어찌 어떻다고요? 진짜로 귀엽다고요. 이 자리에 Real 이딴 게 오면 안 되고 이 자리에 Slow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James spoke to me very kindly. 누가다? Spok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또는 to whom 됐습니까? 제임스라 말을 했었단 말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뭐에 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 말했다고요? 어찌? 친절하게 말했다고요. 여기는 부사가 두 개 있죠. 뭐하고 뭐가 부사야? Very하고 kindly가 부사죠. 근데 하는 일이 달라요. Very가 하는 일은 매우 친절하게를 하고 있죠. 어찌어찌 매우 친절하게. 그럼 kindly가 하는 일은 뭔가요?
친절하게 제임스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나에게야. 자,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이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분명히 밑에 문제에 이 단어가 꾸미는 말을 표시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방법은 방금 가르쳐줬어. 어떻게 얘가 얘를 꾸미는 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매우 친절하게 라는 전체적인 뜻이 제임스가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죠. 그럼 매우 제임스야, 매우 말했다야, 매우 나에게야, 매우 친절하게야. 그러니까 뭐가 어울리는지를 보고 화살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건 친절하게야. 그럼 친절하게 제임스, 친절하게 말했다, 친절하게 나에게, 친절하게 말했다죠. 자, 지금 여기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는 거는 지금 누가 하는 얘기를 일을 얘기한 겁니까? 베리가 하는 일입니까? 카인들리가 하는 일입니까? 베리가 하는 일이죠. 어찌 어찌를 하라고 있는 거죠. 베리가 하는 일은 카인들리가 하는 거는 누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부사가 총 두 개가 있는데 베리도 어찌시고 카인들리도 어찌시다. 근데 베리가 하는 일은 매우 제임스, 매우 말했다, 매우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중에서 매우 친절하게가 어울리니까 얘는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란 말이야. 근데 카인들리가 하는 일은 달라. 친절하게 말했었다가 어울리니까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카인들리가 하는 일은 동사 수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찾는지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말에 짝을 지어줬습니다. 매우 친절하게가 어울리니까 이렇게 화살되는 거고, 화살표 된 거고, 친절하게 말했다가 어울리니까 이렇게 화살표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끊어있게 하면 luckily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다가 보이죠? 세라가 패스트했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죠? 해석하면 운 좋게도 세라는 통과했습니다. 무엇을? 그 시험을. 운 좋게 세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무슨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는. 자, 얘 뜻이 자 일단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러면 내가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러분 진짜 많이 했잖아. 됐습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통과했니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did Sarah pass the test죠. How did Sarah pass the test는 무슨 뜻이야? 시험을 통과했니? 그렇죠. Sarah는 그 시험 어떻게 통과했었니? 그랬더니 어떻게 통과했다고요? 운 좋게 통과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장 전체 수식이라는 건 지금 how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하나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서도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했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따져도 부사라는 게 증명돼. 자, 그럼 운 좋게지? 운 좋게 세라야, 운 좋게 통과했다야, 운 좋게 시험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도 돼? 동사 수식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어찌 통과했다고? 운 좋게 통과했다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용사 부사 때문에 한동안 골치를 썩힐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빨리 이해 못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자리에 lucky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를 자꾸 물어 제낍니다. lucky를 썼다 치자. lucky의 뜻은 운 좋은이잖아. 그럼 운 좋은 통과했어. 운 좋게 통과했어. 오케이.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lucky가 오면 안 된다고요. lucky boy야, luckily boy야. Lucky boy야? Luckily boy야? Lucky boy. 어떤 boy? Lucky boy. 뭐 어떤 시 쓸 자리는 어떤 시 써야 되고. 됐습니까? I won the lotto. 무슨 말 하는지 알죠? I won the lotto. Lucky야? Luckily야? I won the lotto? Luckily겠지. I won the lotto가 뭔 소리야? 나 로또 당첨됐다. 그렇죠? 그 뒤에 붙을 말은 Lucky야? Luckily야? luckily가 와야 될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lucky 쓸 자리가 있고 luckily 써야 될 자리가 있는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제임스 스포크 투 미 베리 카인드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고요. 어, 매우 친절한 말했어. 매우 친절하게 말했어. 어, 선생님 매우 친절한 말을 해줬다 말 되는 것 같은데요. 국어 하는 거 아니라고. 스포크 하다시야 말했다야. 어떤 하다입니까? 어찌 하다입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슬로우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리얼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The movie is real이야. The movie is really야. The movie is real. 그쵸? 그 영화는 뭐를 토대로 만든 영화다? 실제 상황을 토대로 만든 거란 말이죠. The movie is really interesting이야. The movie is real interesting이야. Really interesting. 어찌 어떻다고요? 진짜로 재밌다고요. Real 올 자리가 있고 really가 올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 제발 엉뚱한 단어 써놨을 때. 자 그럼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뭐 어찌시가 올 자리인지 해석 됐습니까? 해석이 돼야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하든 해석이 돼야 되겠죠. 해석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형태에 대한 얘기. ly를 붙인다고 했는데 뭐 s 붙이는 규칙이 몇 가지 있고 그쵸? 뭐 그랬듯이 됐습니까? ing 만드는 규칙이 몇 가지 나뉘듯이 여기도 ly를 붙이는 몇 가지 규칙으로 나뉘는데 뭐 규칙이 많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붙이면 된다? ly 붙이면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 시끄러운 loud 시끄럽게 loudly 친절한 친절하게 kindly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로 끝나는 경우에 y로 끝나는데 그냥 y가 아니고 뭐 플러스 y? 잠 플러스 y 됐습니까? 대표적인 게 happy겠죠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그래서 친절 아 행복한 행복하게 happily 쉬운 easy 쉽게 어찌 쉽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운 좋은 운 좋게도 luckily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도 있을래나? 모음 플러스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오케이. 좋은, good, 좋게, well. 됐습니까? 자, well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지금은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냐 하면, 잘 또는 좋게, 괜찮게. 라는 뜻일 때 well이란 말이야. good은 좋은이죠. 괜찮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goodly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He can swim goodly가 아니고 he can swim well이라고요. 맞습니까? goodly 같은 건 없다. 근데 well은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더라? He is very well. 에헤이 또 까먹었죠. 읽어보세요. healthy 뜻이 뭐였더라? 건강한. well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건강한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글쎄 이런 뜻도 있고 우물이란 뜻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합니다. ly로 끝나지만 어떤 시인 경우 ly 떼고 보겠습니다. 떼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love가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friend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보여? loan이 보이죠? loan 그쵸? 오케이. 그래서 love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죠? 명사로서 뭐예요? 사랑이죠. friend 명사로서 친구죠. 얘도 지금 명사에다 ly 붙인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에 ly 붙이면 lovely girl, friendly friend, friendly 뭐 he is very friendly 이런 식으로
그는 매우 어떻다 라고 얘기한 형용사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외로워요 라는 표현 통째로 익혀둡시다. 난 외롭습니다. I'm lonely. I have a... 자 준비됐죠?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 I'm lonely. I have a... Okay. 그렇죠? 나는 어떻다 그랬으니까? 나는 외롭다 그랬으니까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골라주셔야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 나와요. 진짜로. 분명히 나는 외롭다고 했으면 나는 친구가 몇 명 있다 합니까? 난 친구가 거의 없다 합니까? 라는 거 고르라고요. I'm lonely. I have few friends. 난 외로워. 친구가 거의 없어. 헤이. 동원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죠. 다음번에 이 자리에 피우냐 업피냐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써라 말아라. 내가 무조건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다면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알았습니까? 손 아프게. 됐습니까? 우리 쓴다라는 행위는 왜 한다? 인간의 기억 곡선 한번 듣고 이만 금방 잃어버리 금방 까먹죠. 그렇죠? 근데 두 번 들었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몇 번 정도 들으면 된다고요? 여덟 번 들으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건지 자꾸 얘기하잖아. 근데 왜 여덟 번 설명했는지 몰라. 어? 뭐 이론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유형의 인간입니까? 근데 얘기해줬어. 됐습니까? I'm lonely. 난 외롭다 했으니까. 난 친구가 거의 없다. I have few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구 저쩌구가 있네요. 부사를 몽땅 다 찾으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부사를 찾으라 그랬는데요. 부사를 찾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요. 뭐 해야 될 것 같은지. 얘가 지금 하는 일이 어찌 하단지. 그쵸. 그 어찌시 지금 어찌시에다가 다 밑줄 끄라 했잖아. 그쵸. 끊고 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어찌 하단지 아니면 어찌 어떤인지 아니면 어찌 어찌인지 구분해 보세요. 됐습니까? 근데 모두 찾으라 했으니까. 그쵸. 한 문장에 부사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A의 4번에 보면 뭐가 보여요? Present 보이죠? 그쵸? Okay. 뭐 알잖아? 그쵸? Present의 1번 뜻이 뭐고, 2번 뜻이 뭐고, 3번 뜻이 뭔데, 지금은 무슨 뜻이다, 이런 거. 그쵸? 몇 번째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는 거죠. 프레젠트의 다양한 뜻. 이거 이제 프레젠트의 다양한 뜻을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되게 길어져,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 찾는 요령은 뭐였더라? 문장을 쭉 읽고 해석하죠. 해석하고 나서 누가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떤 질문이네, 여기서 여기까지 후네, 여기서 후까지 what이네, how네, when이네, where네, how네, why네.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덩어리가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덩어리가 부사면 그 덩어리를 다 밑줄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고요. 6번은 아 참 6번이 아니고 5번이죠. 1, 2, 3, 4, 6이래. 아 바보 아니야 이거. 아 들킬 뻔했다. IQ 90 숨기고 살고 있었는데. 오케이. 민준이 웃는다. 선생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IQ 뭐 이런 분위기네. 5번.
That sounds great인지 That sounds great인지 뭐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 알죠? Let's ride a bike after school 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Let's ride a bike after school 그랬더니 That sounds more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이 뭔가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이 마음에 들 때 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라 인데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에 C의 4번에 보면 C의 4번에 뭔 얘기할 것 같아 여기에 왜 is가 아닌지 궁금해 죽겠어 여기에 왜 are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slippery가 보이네요 slippery slippery 모르면 찾아오셔야 되겠죠 slipp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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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게 뭐 이런 단어랑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치 slippery 이게 slime이겠어요? slip이지 slime 되고 싶으면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 슬립이죠. 그 다음에 C의 1번에 얘 쳐다보고 선생님 머리에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읽었더라? 콰이트죠, 콰이트. 그쵸? 처음 봐? 설마?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읽지? 얘는 콰이어트죠. 얘는 quite죠. 이것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이거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일곱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 뻥친 거 눈치챘어 눈빛이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건데 어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 더 이제 이번에 하면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럼 난 몇 번 안 남았다. 그래 제발 얘하고 얘하고 좀 구분 좀 하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새들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딱 봐도 무슨 시제야 이거? 네,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지.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케이트는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도 KT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48. 됐습니까? 그 지우 표정이 선생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표정인데. 누가 시계를 보고 있으래?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김동원 씨는 해야 될 게 오늘 수업 마치고 해야 될 게 몇 가지죠? 뭐 뭐? 시험 보는 거. 응. 또. 그렇죠. 앞부분 빠진 거 수업한 거 보내주시고요. 시험 친 거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